안녕하세요. 현대자동차 아트랩의 이대영입니다. 오늘 예술계와 어떤 과학계가 모였는데요. 아트앤 테크놀로지 협업 이 사이에 어떤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아직까지 어떤 새로운 담론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. 다행스럽게도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아트앤 테크놀로지 각 영역의 독자적인 것보다는 이 둘 사이의 공통 분모로서 사회, 정치, 문화적인 맥락, 그래서 오늘 이제 모더레이팅 하면서는 사회적인 질문, 사회적인 가치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와가 과학을 이해하고 또 과학이 또 예술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예술의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또 과학과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바라보는 언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. 예. 그것처럼 얼만큼 오래 숙고하느냐에 따라서 두 서로 다른 극단적인 영역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